여기는 강화도에 있는 온수리 교회입니다. 1906년 지어진 안드레 성당과 2004년 축성한 베드로 성당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수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교회에 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신나는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잔디마당과 놀이터에서 실컷 뛰어놀다가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면 선생님들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 소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성가책과 헌금봉투를 스스로 챙기고 반주를 맡은 아동은 피아노 연습을 하며 예배 준비를 합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며 예배 시작 전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올해 주일학교 목표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학교를 이루기 위해 매주일 성경 말씀 써오기 활동을 검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뽑기로 작은 보상을 줍니다. 그날 활동의 마무리로 직접 달란트 통장에 도장을 찍어 차곡차곡 매주 쌓이는 달란트를 확인합니다. 연말에 열리는 달란트 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일학교 활동이 끝나면 대성전으로 가서 어른들과 함께 성체성사를 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든 온수리교회 교인이 함께 감사성찬례를 올려드립니다. 온수리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교회를 놀이터 삼아 즐겁게 자라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주셔서 더욱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